심혁의 돋보기, 진실을 외면한 사법부의 정치 판결, 개작두를 대령하라. 경기신문 심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이어 지난 21일 이동원 대법관은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하고 결국 지사직을 박탈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났었기에 김경수 지사 측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결국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이 단순히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공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을 더한다. 벌써부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으며 이보다 더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얼마든지 저들이 또 다른 트집을 잡아 엮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이동원 대법관의 과거 판결도 소신이라고 보기엔 뭔가 찜찜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인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바 있으며 지난 2019년 박근혜 상고심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삼성의 뇌물로 볼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낸 법관이다.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 시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이동훈 대법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더 이상 사법부의 부적절한 정치 판결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린 대다수 국민들의 화살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회 사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힘들게 출범한 공수처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났건만 공수표가 됐다.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반드시 법을 제정해 국민 배심 원죄를 입법 처리하면서 판사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한 개인의 소중한 꿈과 가정이 파탄되는 거악을 막아야 한다. 무고한 백성들이 억울한 사건에는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판결로 그 억울함을 풀어줬으며 반면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는 엄정한 철퇴를 내렸던 송나라의 판관 포청천, 부패한 정치인들을 향해 개작두를 대령하라며 포통치던 판관 포청천의 그 엄중한 잣대가 우리 사법부에도 재현되길 바랄 뿐이다. 경기신문 심혁 기자.